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 이곳은 80 대선님이 계시는 토굴입니다. 지금 80 대선님의 차량이 이곳 토굴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홍 대사님이 아닌가요? 아, 차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사님, 예, 아니, 예, 아니, 예.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십니까? 아, 대구 갔다가, 예. 또 왕진 갔다가, 예. 그래가 이제 지금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이고. 아, 새가 저쪽에가 있네, 새가. 아이고, 참 역사일로, 역사일로. 대선 지금 조금 전에 뭐 새가 죽어 있다고요? 네, 새가 이제 지방에 저 죽어 아니었습니까? 역사 이름을 아니, 대사님 지금 조금 전에 무슨 새가 죽어 있었습니까? 아, 뭐 하여튼 새 조금 좀 애매한 새가 한 마리 죽어 있네.
아이고 역사들은 역사들이고. 대사님? 네. 그 지난번 방송에서 네네. 시청자분께서 이제 대사님께서 이곳이 토굴이라고 말씀을 네네. 주셨는데 근데 그 시청자분께서 아니 가정집인데 왜 토굴이라고 거짓 방송하냐고 이런 지금 그 댓글을 올려 오신 분이 있는데 네네. 이곳이 왜 토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처님을 모시고 대공산 예. 약사일 부처님을 모시고 올라와 가지고 예. 여기서 이 서울 경기 쪽에 계시는 분들을 치유를 하고 있고 예. 요 약사 부처님을 모시고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 혼자 있고 하니까 토굴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하고, 네.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일반인들 보시기에는 이곳은 이제 네, 가정집이다. 하지만은 이제 불가에 계시는 이제 스님께서는 이곳은 수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부처님 모시고 수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린 토굴이라고 네네. 부른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뭐 지난번에 오해가 있었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무슨? 예. 걷어주십시오. 방도 제대로 안 치우고 제가 갔습니다. 네. 네. 아이고, 방도 치우고 이렇게 물도 그대로 지금 어디서 지금 오시는 길이십니까? 제가 어제 아래 대구 갔다가 네. 아래 대구 갔다가 대구 오늘 그 용인 요양 좀 갔다가 네. 그렇게 지금 제가 좀 뭐가 또 한 군데 또 한 군데 용인의 마비 네. 그 한테 그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뇌에 지금 마비가 한 15년 되는 보살 나이는 한 47살쯤 되는데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렇게 지금 오늘 지금 오는 길입니다. 네. 역사일 지금 또 뭐 왕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네네. 저녁 끼니를 지금 놓치셔가지고 네네네. 예, 지금 청국장 분말을 네, 드시는군요. 분말, 네네. 네. 아니, 지난번에 소금을 타시던데 오늘 뭐 특별한 재료를 네, 넣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고 이래 해가지고. 예, 보니까 좀 사탕수수 원당이군요. 네네. 예, 그 좀 달 피곤하고 하셔가지고 좀 네네. 달게. 네. 드시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피곤이 쌓이고 이럴 때는 이제 원당을 넣어서 이렇게 꿀이나 원당을 넣어서 좀 달게 네.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청국장 분말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드십니다만은 이걸 드시니까 좀 어떤 몸의 변화들이 있습니까? 몸이 좀 가볍고 예. 뭐 모든 점에서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청국장을 오랫동안 이 드신 분들은 당장 몸에 변화를 느끼는 게 뭐 저녁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변의 색깔이 달라지고 예, 예. 변의 이제 변의 색깔이 달라지고 변의 굵기가 달라지고 황금 변이라 그럽니다. 뭐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변의 냄새가 없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이 청국장을 드시면은 일단은 장이 튼튼해지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이 튼튼해지니까 당연히 뭐 숙변이나 뭐 변비는 그런 뭐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거고요. 네. 예. 지금 이 청국분말과 관계돼서 뭐 대사님께 저 뭐 문의 전화 많이 오시죠? 네네. 요 뭐 자막에 예. 그 유튜브 보면 밑에 자막에 진상 명가라고 거기에 그 자막이 있어요. 있는데도 뭐 나이 드신 노보살님이나 제대로 이래 몸 보시는 분들이 적게 이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릴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제가 바쁠 때는 자막을 보면은 그 밑에 나와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합니다. 대사님 오늘 이제 그 지방 출장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화 예. 아 이건 아는 사람이다. 예 보살님 조금 이따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되겠어요? 네네. 이거는. 어떤. 아, 여 대구 계시는 분인데. 예. 안 그래도, 아들이. 예. 영적인 기운이 있어가지고. 예. 죄를 이렇게 제가, 저번에 나를 잡아가지고. 예. 죄를 지내주려고. 그러니까 오늘 전화를 했는데. 예. 전화를 이 보살이 못 받고 지금 이 시간에 전화 오길래. 예. 그래가 전화 받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대사님께서 지금 뭐 치유 능력 이외에. 네네. 뭐 다른 영역의 활동도 지금 하십니까? 네네. 뭐 보니까 무슨 조금 전에 전화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경우입니까? 면허 대구 보살인데 예. 자기 아들이 나이가 한 52 됐어요. 예. 그런데 일도 하루도 안 가고 예. 다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 제가 이래 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예. 한번 탁한 기운을 예. 한번 빼고 제가 치유를 함으로써 예. 모든 게 원만하게 잘 됩니다. 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자, 대사님, 지난번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 네네. 모든 시청자들이 정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을 향해서 그냥 욕 한 사발을 그냥 쏟아부으셨는데, 네. 예. 그건 뭐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게 다 하늘의 뜻이, 메시지, 메시지같이 제가 느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고. 예.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하늘의 예.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게 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참새는 아니지만 새가 오다가 요추구가 있는 거를 제가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 제가 느끼는 겁니다. 아, 조금 전에 네. 들어올 때 네, 네. 저기 이곳 톡을 들어오는 골목에서 네. 죽어 있는 새를 대사님께서 발견하시고 네,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걸 제가 네, 이렇게 카메라가 잡았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제가
약사 여러분, 제가 이 주부리 약사 여러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극락왕생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인데 예. 제가 입에서 약사 여러분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축원하듯이 그러니까 극락 뭐 생명은 소중한 거 아닙니까? 예. 부처님 공부에 습으로 생기든 뭐 뭐로 하여튼 뭐 동물이고 다 소중하니까 생명이니까 일단은 죽었으니까 그 새는 그 제가 의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는 거를. 아, 조금 전에 들어온 새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네네. 있습니까? 그래 뭐 그 도심가에 새가 골목에 죽어가 있을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데 예. 도심가에 저는 새가 죽었을 땐 다 의미를 뭐,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가에 도심가보다도 이곳 대사님의 토굴 앞에서 새가 죽어 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길한 징조로 우리 이제 일반인들 봤을 때는 네네. 그렇지, 이 대사님 다른 데도 아니고 대사님이 수행하신 토굴 앞에서 새가 죽어 있다. 굉장히 좀 불길한 징조의 네.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우리 한때 방송을 보면은 알다시피 예. 한때 지금 민주당 당 대표 그 이재명 예예. 대표 그때 제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예, 정치적, 제가 뭐 예, 저희 예. 방송에서 예. 그걸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네네네.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운을 물었을 때, 그렇지, 네. 기운이 뛰지 않는다. 네네. 뛰지 않는다. 네네. 그러면서 우리 대사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 이건 정치적 사망 선고다. 네네.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기억합니다만, 도리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시면은 과거에 우리 80 대사님의 방송, 저희 방송에서 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 네네. 주시죠. 그리 저번에 방송에 죽었다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근데 거기 이제 정치적 사망이니까. 예, 정치적 예. 사망인데 예. 그 제가 뭐 메시지로 저는 하늘에 메시지로 이렇게 저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게 거기 다입니다. 예. 그러고 한때 박사님이 이재명 대표님 그 기운을 가면서 발악하면서 제가 기운이 안 난다 하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했죠. 네네. 자, 우리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당시 했던 부분을 잠깐 재현하겠습니다. 네네. 그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한번 그 당시 기억을 더듬으셔서 한번 봐주시죠. 자, 이제는 이제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기운을 한번 봐주시죠. 네네. 역사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기운이 아직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지금 이 토굴에 들어온 입구에서 죽어 있는 새와 네. 지금 조금 전에 느끼셨던 기운과 무슨 네. 연관성이 있습니까, 특별히? 네네. 그 이번에 10월 1일입니까? 하여튼 10월 1일 국군날이죠. 네, 국군의 예. 날도 그 당 대표라면은 그 보수나 그 저 민주당이나 다 이렇게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참석하는 게 그건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예, 예. 그건 일종의 법칙입니다. 네네. 법칙. 그래 이재명 대표님은 참석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그래, 않고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네. 참석을 했죠. 네, 그래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에. 예. 미꾸라지가 이 거물을 빠져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 개 딱 쳤을 때 딱 걸렸다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11월 15일 날 예. 법정구속 예. 그래 지금 마음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많이 힘 안 들겠습니까? 자기도 이제는 끝났다 하는 걸 알고 본인이 알고 있을 거라요. 그렇죠. 그 말씀을 제가 좀 덧붙이자면 네. 요즘 세상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 위조지폐가 판을 치고 있고 네. 하지만 유일하게 속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유일하게 속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하나님도 속이는 세상이지만 네.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하나가 네. 본인의 양심입니다. 양심이지. 그 양심만은 네.
맞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건 뭔 속이지. 예.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과 일맥상통한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10월 1일 날 이재명 대표가 국군의 날 행사 때 네. 야당 대표로서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슨 특별함이 있군요. 그 뭐 본인이 더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유수고 지금 하늘에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예. 얼마 전에 제가 화를 조금 냈습니다. 예. 화낸 것도 하늘에서 그 저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예. 그래 이제는 우리 보수 그 국회의원들이고 다 이제 보여줬어요. 예. 보여줬는 거 그거를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우물우물거리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저께 뭐 상담도 이래 오고 하지만 예. 참 가슴 아파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고 빨리빨리 실 내에 이제 다 보여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방송 보면은 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송 네.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네네. 그래 뭐 이번에 또 이하영 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했으니까요. 네. 오른팔인데 그분이 이번에 변호사 직접 가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주진우 그분입니까? 누구십니까? 네. 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네. 예, 거기 다 놓았잖아요. 녹취록을 틀었죠. 예, 틀었잖아요. 그거 예. 뭐 들은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다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한마디 미준하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빨리 이제 해가지고 내년에 찬바람 불 때도 이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고 이 모든 게 좋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것과 오늘 이곳 톡을 입구에서 주고 있는 새와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 새를 저렇게 죽었다 하는 거는 자체가 좀 죽었다 하는 거는 안 좋지만 저 이재명 대표님을 지금 정치를 그 나라의 제일 문제가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가장 시끄러운 인물이죠. 네, 제일 그렇잖아요. 그래 지금 이제는 안된 골목에 연기가 안 떼기 때문에 연기가 안 나겠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군의 날도 그렇게 불참을 하고 본인은 다 지금 마음적으로도 충격이 많을 거라요. 이제는 끝났다 하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 양심 못 속인다.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도 알고. 근데 이제 네. 그것과 지금 톡을 앞에 주고 있는 세월은 무슨 연관이죠? 그래, 진짜 정치는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치고 모든 게 자기 인생이. 아니, 그럼 추고 있는 새가 이재명 대표를 상징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저는 하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있는 새를 보여줌으로써 네네. 이재명 대표의 네, 정치적 생명이 네네. 끝났고 네네. 그리고 11월 달 예, 15일과 25일 두 번의 재판이 있습니다만은 예, 법정 구속 예, 그 두 번의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질 네네. 것이다. 그러니까 그 15일이 될지 25일이 될지 어찌됐든 간에 네네. 11월 달에는 법정 구속 일어난다. 네네, 일어납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네네. 15나 25나 예, 둘 중에 하나가 결정 난다고 지금 네네. 그 말씀. 그때 재판했을 때는 내가 15일 했잖아요. 예. 그래 하여튼 그 거기에서 판사가 또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15일이든 네. 25일이든 네. 네. 1심에서 분명히 법정 구속이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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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오늘 이 새의 죽음으로 보여줬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네. 그렇게 저도 느낍니다.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 불가에서 이 새는 단순하게 새로 표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불가에서는 뭐 새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메신저의 뭐 전달자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낮에는 예를 들어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듯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나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예. 그래 저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추구 있는 그 새가 이재명 대표였다면은 그냥 이제 정치생활 끝났다. 예, 그렇지만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버릴 수도 있는데 아까 보니까 대사님께서는 그렇지, 여기 화단에 묻어 주셨습니다. 아, 장례식을 네. 치러 주셨어요. 네네네. 네. 그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뭐 이제는 영원히 한마디로 좋은 데에 가고 새로 따지면은 금방 왕성해갖고 제가 묻어 줬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하여튼 그 말씀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군요. 그렇지. 죄는 미워하되 예.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도 아니었습니까?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무약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사람이 예. 오늘 보여준 새의 의미는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적 사망 선고에 대한 것을 보여준 현상이다라는 네, 거고 네. 지금 11월 달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을 이렇게 새의 죽음을 통해서 현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느낀 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답니다. 역사입니다. 이 방송을 이재명 대표께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 방송 구독자가 100만 구독자이기 때문에 네네. 100만 네네. 구독자면은 이재명 대표도 저희 방송의 구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예. 죄를 지으면은 한마디로 선처를 구하든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까지 왔고 이제라도 우리 불교나 기독교나 참여함으로써 다시 재범간다 하여튼 이 한약으로 따지면은 재탕을 안 해야 돼요. 재탕하면 영양가도 없다시피 약효가 떨어진다. 약효가 떨어지듯이 예. 이제라도 반성하시고 뭐 그 나라의 국민들 그 보수 국민들 너무 가슴 아프게 있는 거 이제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대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좀 뭉클할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시고 예. 안땡 굴뚝에 연기가 나나하고 가는 말이 하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떼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본인 자신이 합니다. 그거는 하늘도 알지만 다 본인 자신이 하니까 이제는 참여를 하시고 하여튼 이 나라를 지금 시끄럽고 한데 이제 반성을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사일을 조금 전에 대사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네, 라고 네. 말씀 주셨듯이 네, 네, 맞습니다. 그 인간 이재명 네. 인간 이재명. 네, 네. 예. 누구나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죄를 짓기 전에 인간 누구나 인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나 자, 다 예. 문제 털어가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없다시피. 예.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다 느끼고 다 하여튼 그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를 너무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진짜 죄로 따지면은 큰 죄입니다. 천벌을 받을 조상님들도 부끄러워할 거라요.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거라요. 후손이 제대로 닦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안 하고 그렇게 그 거짓으로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으니까 지금 하늘의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인간 이재명 인간 이재명, 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네, 네. 인간 이재명에게 그래도 대사님께서 네, 네. 그 위로의 덕담 한 말씀 네. 해주시면서 오늘 방송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한마디로 불교로 따지면 사바세계라 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바세계에서는 이런 죄를 짓지만 다음 생에서는 하여튼 죄 안 짓고 살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전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